안녕하세요. 강연의 날개입니다. 자, 오늘 이 머리띠 어떤가요? 웃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교육 과정을 어떻게 제가 셀링하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웃기지만 좀 써봤습니다. 이 카톡을 제 이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육 컨텐츠를 어떻게 셀링하는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변화 관리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쇼핑 라이브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좀 보여드릴게요. 딩동댕의 반대말은? 딩동댕의 반대말? 땡! 땡이었고요. 자, 또! 이거 재밌었어요, 쟤. 이거. 자, 1천만 시민이 한마디씩만 하면? 1천만 시민이 한마디씩만 하면? 근데 여기 좀 반사되지 않아요? 아, 원래 그런가요? 한마디씩 하면 뭐냐?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또 하나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에 달린 발은 뭘까요? 머리 꼭대기에 달린 발? 가발? 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거나 자기계발 하실 때 이렇게 재밌게 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 가시면서 이제 하시는 그런 것들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리팡이 김 여사님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셨네요. 예, 여러분들 지금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기계발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 또 자꾸 사람이 자기계발 하고요. 자기가 만나 자기를 자꾸 봐야 됩니다. 내 커리어를 자꾸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를 개발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면 정말 그 길이 있습니다. 혹시 MBTI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신지 또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들 MBTI 관심이 있으시거나 MBTI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MBTI라고 얘기를 합니다. MBTI. 자, MBTI. 젊은 사람들은요, 이 MBTI를 하면서 소개팅을 하거나, MBTI를 하면서, 친구를 사귀거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MBTI 요즘 유행이거든요. 자, MBTI 이 상담사 과정도 진행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느냐? 요즘에 그 아이들 줌으로, 원격으로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게 줌으로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진행하시는 이 강사님들께서 이렇게 딱 줌으로 딱 클릭을 하시면 네,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줌으로 실제로 옆에 있는 것처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 여러분들 하루 정도 시간을 내주시면 이 상담사 자격증 또는 강사 과정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이 좀안 나오시는 안 나오는데요. 여기 조금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은요, 어떤 과정인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MBTI를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진행했는지 이렇게 이제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게 실제로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실제로 이제 쌍방향 소통을 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속에 숨겨져 있는 커리어 있잖아요. 그 커리어를 숨기지 마세요.